기차벌레 신발장이 열렸어요. 알록달록 예쁜 신발 누가 가장 많이 신을까요? 한 명부터 네 명까지 4세 이상이 즐길 수 있는 게임 기차벌레 신발장 설명 동영상입니다. 게임 구성물입니다. 머리 타일 4개, 신발 타일 15개, 색깔 주사위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게임 준비입니다. 모두 머리 타일을 한 개씩 받습니다. 신발 타일은 색깔별로 신발 개수가 잘 보이도록 가운데에 놓습니다. 색깔 주사위 4개는 한 곳에 모아둡니다. 게임 목표입니다. 주사위를 굴려 신발을 많이 모으세요. 신발이 가장 많은 기차벌레가 승리합니다. 게임 진행입니다. 생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씩 차례를 진행합니다. 색깔 주사위 4개를 모두 굴립니다. 원하는 주사위는 따로 빼서 보관하고 나머지 주사위는 원한다면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. 단, 다시 굴리기는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. 굴리다가 보관한 주사위를 다시 굴리고 싶다면 언제든지 보관한 주사위도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. 주사위에 나온 신발을 확인합니다. 신발 한 종류를 선택해 그 숫자와 같거나 작은 수만큼 해당 색깔 신발이 그려진 신발 타일 한 개를 선택하여 가져오세요. 이때 금색별은 원하는 색깔 신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한 신발 타일을 내 기차벌레 맨 끝에 연결합니다. 이때 테이블 가운데 놓인 신발 타일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차벌레 맨 끝에 신발 타일도 가져올 수 있어요. 만약 가져올 수 있는 신발 타일이 하나도 없다면 남은 신발 타일 중 신발 개수 가장 적은 신발 타일 한 개를 선택해 뒷면으로 뒤집습니다. 이 신발 타일은 이번 게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가장 적은 신발 타일이 여러 개라면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. 게임 종료입니다. 신발 타일이 모두 없어지면 즉시 게임을 마칩니다. 기차벌레의 길이가 가장 긴 사람이 승리합니다. 동점이라면 한 가지 색 신발이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. 그리고 동점이라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세요. 쉬운 게임 규칙입니다. 신발 타일을 가져올 때 다른 사람의 신발 타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. 테이블 가운데 남은 신발만 가져가세요. 1인 게임 규칙입니다. 기본 규칙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테이블 가운데에 더 이상 신발 타일이 없다면 게임을 마칩니다. 뒷면으로 따로 모아둔 신발 타일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받습니다. 점수는 설명서를 참조하세요. 이상으로 기차벌레 신발장 게임 규칙 설명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